야, 너희들 한국에서 좀 놀아봤어? 네. 일본이라 쓰고 타노시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일본의 도시에는 놀거리 없다고 생각하지? 네. 지금 너희들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놀지 않으면은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할지도 몰라. 알았어? 네. 그러니까 형 따라와 믿고. 저기 써있죠? 도쿄 돔입니다. 말로만 듣던 네. 도쿄 돔 시티. 도쿄 돔 들어봤어? 돔구장, 야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클라이밍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클라이밍 좋아하지, 그지? 가봅시다. 어떤지 우리 모르니까 가보자. 일본에서 좀 놀았습니까? 솔직히 저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태리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우리 선배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일본에 처음으로 왔는데 사실 일본 여행 여러 군데 가보고 싶은데 일정이 짧습니다, 여행. 그래서 우리가 한국 초등학생들 놀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양형이 여기 도쿄 돔시티 추천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유원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 같이 생겼어요? 맞아, 대회장이 야구 몇만 명 수용할 수 있나요? 도쿄도 자이언츠 유니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나도 이제 도쿄인이잖아. 네. 요미우리. 요미우리. 도쿄에는 요미우리 하나지. 도쿄 또 있습니다. 뭐? 요미우리 말고 한팀더 있습니다. 옆에 대관람차가 있네. 네. 저희가 야구를 보러 온게 아니에요. 가보시면 압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롤러코스터. 도심 한가운데 롤러코스터가 지금. 네, 이거 롤러코스터는요, 빌딩 사이로. 빌딩 사이? 네, 빌딩을 이렇게. 대박이다. 밤에 와서 처음이다. 맞아. 그치. 이 시간까지. 물론 학생들은, 어린 친구들은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행 왔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그지? 우리가 여행을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올수 있는 거야. 아니, 맞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코피창이 밤에 잘 놉니다. 저기 애들 이렇게 엄마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놀러 오는. 가족 단위. 네. 그죠? 여기 주변에 집이 있어요? 집이지, 나. 내려가 봅시다. 네. 너무 예쁘다, 의자들이. 블록들이 너무 예쁘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호텔 안에는 호텔. 놀이공원은 호텔. 이렇게 여기 이제 식당들 하고 있고 공원들 여기 와서 그냥 조금씩 가족 단위로 쉬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처음인 거 아니야? 진짜 하나하나를 다뗄수 있어? 아 그래? 블럭이야? 아니야? 모양이지. 정확하게 맞춰놨어. 엄마 한번 앉아봐야겠어. 느낌이 편하다. 오, 좋은데. 느낌이 너무 좋다. 여기서 잘하면 잘 수 있어? 이렇게 등받이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가 와도 재미있게 쉬고 갈수 있는 공간이거든. 나 이거 춘된 줄 알았어. 가도 되기도 돼, 여기 들어와서? 가보자. 그래. 회전목마일까? 여기는 더 가족 단위들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여기서는 맨발로도 다닐 수도 있는 거구나, 애기들. 그죠? 네.
지우랑 지우 친구들 지금 저기서 엄청 놀고 있다. 맞아. 예, 아. 어. 어때 느낌이? 시원해? 아, 너무 귀여운데. 지금 한강에서 누워도 되니까 신발 벗고 들어와도 괜찮은 잔디. 여기가 돈 내는 곳이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혹시. 아, 안 왔었나, 양이요? 네, 여기 저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처음이에요, 저. 저 북구인이잖아. 처음 왔냐? 처음 왔으면 좋겠어요.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네. 예, 예, 저녁에 또 이렇게 아름다워. 좋다. 네. 여기 이거 티켓을 어디서 사지? 저쪽에. 같은데? 가서 물어보고 여기서 직접 살 수도 있는데, 그치, 뭐, 라이드 5 이런 게 있는. 어, 여기 티켓 인포메이션입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거 받았습니다. 어, 티켓을 삽시다. 11월 12일까지 쓸 수 있네요, 또.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네, 그러네요. 뭐, 들어갑시다. 이제 보여드리고. 아이 티켓도. 티켓도. 빨리 와요, 양양 어린이. 네. 네. 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오. 어, 여기 안전벨트가 있었어. 어, 몰랐네. 안전벨트 잡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나? 어. 나 안전벨트 안 맞춰. 안전벨트 안 맞춰. 쟤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꼽혔대네. 아이고. 아, 어, 어른들은 어, 어른들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안 됩니다. 어린이만. 어때? 기분이? 좋아? 돼지를 타고 있습니다. 돼지. 마이라 하이. Please don't stand up.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기분. 아, 지금 장난하냐? 저도 초대기 되고 싶습니다. 일본 초대기. 와! 이게 끝났어? 하루 종일 주고 싶다. 와. 역시. 남자는 말이지. 말 타게 되네. 오랜만에 진짜 같이 무섭진 않지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해적공간은 어쨌든 애기들부터 어른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도쿄돔에 와서 이렇게 탈 수 있다라는 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다음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손으로 올라간다. 아니 혼자 해도 되나봐. 아 형제 둘이서 대결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안전벨트 하래. 어.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간발해. 네, 로프 당기세요. 로프 당기세요.
反対頂上まで行けるかな。ゴーアップ、回さない、キラッチ。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지금 재밌었지요? 완전 엄마 너무 재밌었는데 이 놀이기구를 처음 탔는데 막상 타면 재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 점검을 하는 요원들의 그 꼼꼼함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언제든지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세 번 탔어요. 하이. 아. 안녕. 쟤네들 엄청 많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오, 잘하는데. 엄마 나온다. 이게 뭔가요? 가고 말 테다. 팔을 움직여야지.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빡세? 내가 무거워서 그래. 감사합니다. 회초가 어깨가 나이스. 하이. 이번에 놀이기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재미까지 있어서 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언제요? 네 명 탈 수 있을 때. 어어. 아니야, 내가 같이 타. 세상에 올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할 것 같아. 세게 올려 이거. 내가 줄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다른 시간 다 됐어. 어지럽네요. 역시 나이는 모습. 괜찮았어 지호야? 지호야. 괜찮았어? 재밌었어? 너 엄청 돌리던데 안 어지러워? 와. 대단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 놀아야 돼 이제. 어우. 놀이기구 아까 저기도 탔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타는 걸 탔잖아요. 근데도 안전하게 기다리는 대기 공간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철저하다라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어요. 재미있습니다. 살아났네. 또 살아났어. 집에 안 갈 거야? 안 가고 싶지 너. 새로운 걸 좀 많이 경험했지. 일본에 와서 우리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처음 해본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즐겁다. 그지? 어때?
일본 재밌었어? 네. 그래, 형 말 들어서 오늘 좋았던 거야, 어? 안 그랬으면 너희들 평생 인생에서 후회할 뻔했다고.